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19세기 초 근대 유럽은 나라마다 제국주의의 패권과 식민지 개척을 위해 힘겨루기에 열중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트는 유럽을 통일하고자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그 패권을 확장하려 했지만 영국은 이미 막강한 해군력으로 북해와 발틱해를 비롯한 대서양과 지중해의 제해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 수십만 군대를 대서양 연안에 집결시켰던 그때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 프랑스군의 영국 침략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로 방향을 돌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나폴리로 보내려 하는데 어느새 영국의 넬슨 함대가 트라팔가 바다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위협에 불안했던 영국인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적인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길 원했죠. 이렇게 맞붙은 전쟁이 아직 증기선이 개발되기 전에 마지막 범선의 시대에 있었던 해전,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안겨줬던 영웅적인 전함을 주제로 그린 영국의 천재화가 JMW 터너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빛 배경에 그림 왼쪽으로 거대한 전함 터머레어가 하얗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터머레어는 영국을 위해 바다를 누비며 위용을 떨쳤던 범선이지만 트라팔가 해전을 끝으로 실전에서 사라졌고 이제 팔려서 해체되기 위해 폐선 공장으로 예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는 해의 위치를 보면 그림 속의 시간을 알 수 있고 왼쪽 상단 모서리의 푸른 하늘색과 수평선에 맞닿은 짙은 하늘색은 대체로 그날의 날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터너는 무엇보다도 해와 빛을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해는 터너 그림의 키플레이어였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은 색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여러 빛깔의 영롱한 석양의 노을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빛은 하늘의 구름, 바다 그리고 그림 전체에 비추고 있습니다. 황혼의 저 아름다운 태양빛을 보세요. 태양을 품은 구름은 반대편 하늘의 푸른 회색, 보랏빛 구름과 대조되어 뜨거운 불의 강렬함이 천 한 겹 씌어 옅어진 듯 주황, 주홍, 다홍색과 갈색 그리고 고운 노란색들로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래쪽 강물 위에 반사된 하늘 노을이 물빛에 더 영롱하고 짙어져 석양으로 물들었습니다. 터너는 이 햇빛의 아름다움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 나이프로 캔버스 위에 밀어 바르는 방식의 대담한 기법도 사용했는데 이는 컬러 이론이나 인상파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나온 터너 스스로 터득한 채색법이었습니다. 전함 터머레어는 가장 터너다운 분위기와 구도, 색상 기법, 그리고 감정의 전달이 집약된 그림입니다. 거대한 전함 터머레어는 작은 증기 예인선에 묶여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 배의 강물 표면에 반사된 선명한 이미지 덕분에 터머레어와 예인선은 물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고 심지어 그림 밖 관람자를 향해 다가올 것처럼 생생해 보입니다. 흰색과 회색 음영으로 강조된 상아빛의 터머레어, 그의 대조적인 짙은 밤색과 갈색의 예인선은 터머레어의 정적이며 조용한 성격에 비해 역동적이고 분주하며 날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색이 보여주는 인상은 또 있습니다. 터머레어는 텅 빈 유령선 같고 예인선은 북적이며 한창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젊은 배의 모습입니다. 배 양쪽에 외륜이 돌면서 품어내는 물보라나 품어져 나오는 증기도 힘찬 이미지를 더해주네요. 크기는 작지만 증기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검붉게 뒤로 내뿜는 연기가 뒤로 휘어져 터머레어를 덮고 있습니다. 크기 대조도 눈에 띕니다. 작은 예인선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터머레어를 이끌고 바로 앞 템즈강의 선박 계류대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고 있습니다. 런던 템즈강의 로드 하이스 쪽으로 비추는 석양빛과 반대편 달빛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9월 초의 석양빛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석양 속 지는 해의 위치가 동쪽에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런던 템즈강의 하구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터너는 그것을 모르고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고 지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태양과 빛과 구름과 날씨 등이 어우러지는 광경을 포착하는 데 귀재였던 터너는 해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터너는 애초부터 사실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머웨어의 마지막 항해하는 모습을 그려 관람자들과 어떤 감정을 일깨우고 교통하려 했을 것입니다. 터너가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사납고 치열했던 영광의 과거는 석양처럼 저물고 역사의 이면으로 퇴장하는 터머웨어를 아쉬워하는 애가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대영제국이지만 위대한 영웅선 터머웨어 하나를 유물로 지켜내지 못하고 해체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었을까요? 한때는 참나무 5000그루로 만든 전함, 바다의 리바이어던 같았던 98개포를 가진 영웅선이 전쟁 후 화물 운반선과 죄수 수송선으로 전락되어 허드렛일을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하루에 석양처럼 사라지는 운명을 그린 것일까요? 2005년 BBC 방송국 라디오 4의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국인들의 가장 사랑하는 그림 1위에 뽑히기도 한 터너의 전함 터머웨어는 터너가 가장 아끼는 그림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갤러리에 소장했다고 합니다. 터너는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그림을 국가에 기부했고 영국 정부는 테이트 브리튼의 터너 컬렉션을 만들어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함 터머웨어를 포함한 몇 작품은 특별히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셔널 갤러리의 설립 의미가 19세기 대영제국의 역사적 업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며 내셔널 갤러리 앞 광장은 터머웨어의 영웅적 승리를 기념이라도 하듯 트라팔가 광장이란 이름과 함께 광장 중앙에 넬슨 제독의 동상도 세워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터너는 1775년 런던의 코벤트 가든 근처에서 이발사이며 가발 제작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요양원에서 지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터너는 평범하지 않은 성격과 사회성 부족으로 평생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그가 13세부터 그린 그림들을 이발소에 드나드는 귀족과 부유한 도시상인들에게 판매하여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천재 화가로 소문이 난 터너는 14세에 로열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15세에 개인전을 열 만큼 이른 나이에 화가로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터너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갤러리 직원과의 사이에 두 딸을 낳았고 나이 들어 템즈강 동쪽 끝 북해 연안의 항구 마게이트에 사는 젊은 여인 사파이어 부스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다 풍경을 그리는 낭만주의 화가였지만 인생과 사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은 낭만적이며 동시에 우울함이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현상을 상징하는 불타는 용광로의 모습이 꿈틀거리고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경악하는 찰스 디킨스와 같은 감정을 그림으로 옮겼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터너는 산업화의 어두운 결과들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끊임없는 교차와 통합, 이것이 그의 그림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터너는 점점 형태를 지워가면서 빛과 색상을 연결하는 실험을 정착하게 되는데 이 점이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와의 접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모네는 영국을 방문했을 때 터너의 그림에 푹 빠져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1840년에 만난 러스킨은 그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터너는 빛에 대해 생각하길 감정을 실어 나르는 수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전생애 동안 템즈강에 비추는 석양과 일출의 햇빛이 강물에 반사하여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 전함 터머웨어를 통해 그가 추구해온 완벽한 이데아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그는 환상적이고 시적이며 비전을 품은 낭만주의자였으나 현실에서 그는 세속적이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터너 당대의 많은 비평가들은 터너가 지나치게 많은 노란색을 사용하는 노란색 유린자라며 비판했을지라도 그가 택한 노란색은 산업혁명 시대의 색상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림 속 터머웨어는 텅 빈 유령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영웅선이었고 트라팔가의 역사를 지닌 선체였지만 지금은 해체될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범선의 선원들, 영국의 해군 병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그 힘들었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나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터너는 이 그림을 통해 그 영혼들을 소환하여 쉼을 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모하다는 그 이름만큼이나 용맹스럽게 싸웠던 전함 터머웨어. 터너는 특별한 감정으로 역사와 함께 퇴장하는 영웅선의 위험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스킨의 말처럼 가장 흠결 없는 완벽한 터너의 마지막 작품 터머웨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